안녕하세요. 밤톨맘입니다. 저는 17개월 동안 모유수유를 하고 이제 막 단유에 성공했는데요. 모유수유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친 이 시점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모유수유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주한이가 태어나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젖을 잘 빨다가 제 젖 양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주한이가 빠는 양이랑 제 젖이 차는 양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돼서 그때부터 유축기를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축해서 젖병에다 주다 보니까 주한이가 그 젖병 빠는 데 익숙해져서 제 젖을 빨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50일 동안 모유랑 분유를 혼합수유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때 일상을 돌이켜보자면 유축, 수유, 설거지. 잠깐 자고 유축, 수유, 설거지. 이랬던 것 같아요. 막 새벽에도 일어나서 좀비처럼 유축하고, 젖도 정말 얼마나 많이 뭉쳤는지 정말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직수가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직수를 시도하려고 하면 정말 주한이가 몸을 막 활처럼 휘면서 싫다고 막 빽빽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이도 울고, 저도 엉엉 울고 이랬던 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서 난생 처음 경험해봤는데 입술이 정말 이따만큼 부었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단유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유축을 해보면 젖이 막 콸콸 나오는데 단유를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모유의 영양이 정말 얼마나 많아요. 전 정말 주한이한테 모유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한이가 생후 3주 21일 됐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유축을 하고 혼자 직수 거부하는 아기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우연히 모유수유 전문가 권향화 선생님의 블로그를 알게 되었어요. 원장님은 저처럼 모유수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방문 상담도 해주시고 코칭도 해주시고 엄마들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중국에 있으니까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장문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중국에서 혼자 정말 고생이 많다고 가능하다면 보이스톡으로 통화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답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짧은 답글이라도 달리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었는데 전화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었죠. 저는 그때 모유수유에 대해 누구한테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답변을 얻을 수도 없고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중국이어서 연결이 막 뚝뚝 끊기는 거예요. 내 속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내심을 갖고 전화로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엄마만 포기하지 않으면 아기가 90일이든 100일이든 젖을 문다는 거였는데요. 그때 막 희망이 샘솟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젖을 안 무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축을 너무 센 압력으로 하다 보면 젖이 세게 나가는 사출이 심해지면서 아기가 그 젖을 빨때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젖을 무서워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제가 유축을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센 압력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한이가 제가 수유하려고만 자세를 잡아도 정말 자지러지게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먼저 젖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수유 쿠션 위에 아기를 눕혀놓고 가슴 근처에서 아기랑 놀아줘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쭈쭈를 갖고 놀게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 가슴이랑 조금씩 조금씩 친숙해지다 보면 아직 아기가 빠는 힘이 부족해서 편한 젖병을 선호하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빠는 힘이 생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엄마 젖을 물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60일 정도까지 유축해서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천천히 시도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힘든 거 안다고 하지만 힘내라고 해 주시는데 정말 그 순간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그렁그렁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말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저였는데 그 통화 이후로 다시 힘을 내서 시도를 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니까 딱 50일에 제 젖을 쪽쪽 빨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 상담해 주신 게 생각도 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얼마 전에
권향화 선생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권향화 원장의 다울아이 TV라는 채널인데요. 제 채널 구독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모유 수유에 대한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고 고민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실제로 모유 수유를 겪은 지 얼마 안 돼 저 같은 사람의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분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권향화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때 선생님께 중국에서 전화로 도움을 받았던 김민주라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과의 통화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모유 수유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한테 따뜻한 말로 응원해 주시고 바쁘실 텐데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세하게 상담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 17개월 모유 수유하고 단유에도 성공했어요. 그때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 제게 엄청난 힘이 되었듯이 저의 짧은 영상이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 모유 수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